저희는 어쩌고 있냐면 일단 뭐 무난하게 잘 크고 있는데 재전 항상 우리가 1등이다. 지금껏 재전 이제 3개 했는데 사냥꾼 치지 않는 사냥꾼은 제가 1등 한번 했고 지금 1등 하고 있고 압도적인 차이라서 여기 계신 분들 다 저희 결사 대원들이거든요. 두근두근님 아니시고 그린님까지 해서 있고 에릭스님도 저 있고 저희 쪽인데 거의 뭐 보스는 뭐 저희가 두세 배 먹는다. 또 보이면 될것 같아요. 보시면 될것 같고. 아직도 근데 랭킹이 2등이다. 결사 랭킹 2등이고. 저희 세력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, 일단 귀족과 인연이 여기가 연합을 했어요. 조금 과금러 많고 강한 분들인데, 좀 여기로 좀 파워가 많이 쏠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, 그래도, 그럼에도 우리가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저희는 이제 처음에 십자군에서 저희한테 같이 하고 싶다고 연합을 요청하셔가지고 저희 쪽으로 좀 편이 많이 되셨거든요. 오히려 오늘은 이제 러시안 블루에서 또 많이 또좀 오셔가지고 저희도 좀 많이 강해진 상태. 그래서 좀 양강 대결이 아닌가, 양강 구도가 아닌가 싶어요. 저희가 참여도는 저희가 높은 것 같아요. 참여도 높아서 보스를 많이 먹는 것 같고.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결사들이 상위권 결사들이 지금 다 연합을 하고 합쳐져가지고 오히려 하위권 분들이 좀 이득을 보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. 결국 영지 개수는 19개인데, 19등이 딱 19개까지 먹는 거다. 이건 아니겠지만, 이게 뭐 보여지는 게 다는 아니잖아요, 레벨이. 하위권에 있는 분들도 영지를 먹을 수 있다. 결사대가 먹을 수 있는 영지 개수는 1개밖에 안 되니까, 지금.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. 이게, 사실 영지 먹는 구간은 전쟁 구간이 아니라 봐요. 제가 생각하는 전쟁 구간은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구간은 바로 요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황금왕 요새 나오는 시간. 이건 이제 서로 경쟁을 할 수밖에 없어. 좋은 걸 많이 그죠. 퍼주기 때문에 1.3만 개의 세금이 쌓여 있는 요 황금왕 요새. 이때가 이제 2달 남았거든요. 이건 어쩔 수 없지. 지금껏 뭐 영지는 19개야, 사실. 각자 먹으면 돼. 보스도 뭐 나눠 먹으면 돼. 근데 황금왕 요새는 서로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각자가 성장을 한다든지